빠방하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홈원의 가족 역시 찜통더위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오늘은 여름 불청객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는 모습부터 미쳐버린 스케일의 미국 아이스크림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리메이크니까요. 끝까지 봤어요?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여름 음식과 문화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름 휴가를 받게 된 호머. 가족들은 설렘이 한가득인데요. 다음날 비행기에 탑승한 네 사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창밖 구경도 하고요. 안내 잡지를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요. 지루할 틈 1도 없이 도착. 역시 아프리카 아니랄까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자의 얼룩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깁니다. 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잠자리. 두둥. 여름철 모기들이 이를 가만둘 리 없죠.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난리도 아닌데요. 한 마리도 아니고 몇십 마리가 달려드니 답도 안 나오죠. 여름철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모기. 미국 역시 매년 여름마다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충 방지 업체 올킨의 조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휴스턴 등이 모기가 가장 많은 도시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뉴욕시는 모기의 개체수가 통제불능 상태에 도달해 매년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3년간 모기 퇴치 방역을 가장 많이 실시한 도시 1위 오르기도 했다는. 모기의 진짜 문제는 바로 감염병. 먼저 고열과 두통, 식욕부진을 일으키는 댕기열. 댕기열은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와 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댕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가 댕기열을 전파하는데요.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댕기열 유형이 모두 관찰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모기는 약과입니다. 모기보다 무서운 샌드플라이가 있거든요. 여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샌드플라이는 호수, 계곡 등 물가 근처에 자주 출몰하는데요. 모기는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에 침을 꽂아 피를 빨아먹지만 얘는 날카로운 날이 달린 턱으로 무지성 돌격. 사람의 피부를 물어뜯고 상처를 낸 뒤 나오는 피를 흡혈하죠. 흡혈 파래에 물리면 모기에 물렸을 때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가려움이 발생하는 건 물론 나은 후에도 검은 피딱지가 생겨 짙은 상처를 남긴다고. 여름철 모기도 극혐이지만 샌드플라이는 진짜 충격이네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방문한 두 사람. 패토니는 오레오 토핑이 잔뜩 올라간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요.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며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랄프는 초코 토핑에 곰젤리를 추가. 요거트에 젤리 토핑은 국룰이라며 신나게 먹어치우죠. 요즘 MZ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 바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지난해까지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탕후루의 바통 터치를 받은 인기 디저트입니다. 무수히 많은 토핑류, 특색 있는 소스를 활용해 자신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 MZ세대를 저격했죠. 특히 꿀조합 레시피는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포함 각종 SNS에 널리 전파되어 인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한국에만 있냐? 노노.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유행했다는 사실. 1970년대 HP 후드는 미국 최초의 냉동 요구르트인 프로즌 요거트를 발명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지만 건강한 저지방 디저트였던 프로즌 요거트.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 1984년 에 들어서 전국에 100개 이상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생겨났죠.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부터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잠시 줄어들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 핑크베리와 한국의 레드망고가 미국에 출시되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유산균이라는 웰빙 코드를 앞세워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하겐다즈 등의 하드 아이스크림 시장의 틈새를 적절히 공략.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전문점이 크게 늘어났죠.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셀프 서비스 머신과 각종 토핑을 도입한 게 신의 한 수였는데요. 요거트의 단조로움을 과일 등의 토핑으로 메뉴 차별화를 주어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한국에 요아정이 있다면 미국에는 요거트랜드가 있습니다. 요거트랜드는 10가지 넘는 종류의 맛을 셀프로 골라담아 각종 쿠키, 젤리, 마시멜로, 오레오, 과일 및 견과류, 소스 토핑 등을 얹어 먹는 형식으로 무게를 잰 후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용량과 토핑은 개개인의 자유라고. 미국의 셀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얼른 적용되면 좋겠네요.
해바라기도 흰문지도 나비도 타버리는 불볕더위. 밭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부터 더위에 눈이 떠져버렸고요. 호모와 마지는 너무 더운 나머지 서로 엉겨붙고야 말았고요. 시체 안치소는 더위에 지친 노인들의 쉼터가 되어버렸으며 에어컨 가동 중인 학교는 등교 시간이 되자 꽉 들어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뜨거웠던 해가 저물은 저녁 시간, 이제 추워콤 숨통이 누이나 했습니다만 이번엔 열대야에 고통받는 호모네 가족. 옷을 싹 다 벗어버려도 더운 건 매한가지에 선풍기 바람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일도 시원하지가 않죠. 전 세계가 폭염에 들끓고 있는 이번 여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무려 1억 4,630만 명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있다고 전했고요. 라스베이거스는 기록적인 더위에 섭씨 49도를 기록하기도 했죠. 미국 역시 선풍기에 에어컨으로 버티거나 집 밖으로 나가 더운 열기를 식히거나 야외 드라이브를 하며 바깥 공기를 마시는 등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열대야를 보내지만 최근에는 독특한 열대야 극복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짜자잔, 바로 K찜질방.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K찜질방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약 $40를 지불하면 하루 종일 시원한 찜질방에서 보낼 수 있고요. 적외선방, 소금방, 한증막, 건식사우나는 기본.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얼음방은 여름철 더위가 싹 사라지죠.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는 자신만의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식 찜질방의 가게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에 위치한 찜질방을 방문해 얼음장같이 시원한 콜드룸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고요. 식당가에서 한국식 불고기와 식혜를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덧붙였죠. 미국에서의 찜질방이라니 신기하네요. 이른 아침부터 뭐가 그리 신나는 건지 아주 난리도 아닌 호모. 네, 알고 보니 오늘은 신나는 워터파크 가는 날이랍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도착한 워터파크. 와, 기대했던 익스트림한 느낌은 온데간데없고 애들 전용 워터파크라니 긴팍 세버렸어. 어트랙션은 느려도 너무 느리고 유수풀은 발목도 안 올 만큼 너무 얕고, 이후 보다 못한 호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금지된 워터슬라이드를 찾아 나서기 시작. 두둥. 이름마저 섬뜩한 악마의 호우 슬라이드. 딱 봐도 몇십 년은 방치된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정도의 겁을 낼 호모네 가족이 아니죠. 미쳐버린 속도로 워터슬라이드를 즐기는 걸로 마무리. 워터파크의 상징이자 스릴의 대명사인 워터슬라이드. 엄청난 높이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오면 여름철 뜨거웠던 더위가 싹. 이 맛에 워터파크에 놀러가잖아요. Right?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워터슬라이드는 1920년대 초에 미국의 엔지니어 허버트 셀너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평소 가구와 장난감을 제작하던 셀러는 금속 시트를 사용하여 뒷마당에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후 셀러의 디자인은 특허를 받게 되었고 1926년 상업적으로 성공하며 워터 토보간 슬라이드로 불리며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고. 비록 완벽한 외형은 아니었지만요, 판자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모습하며 물속으로 빠르게 곤두박질치는 모습하며 현대 워터슬라이드의 조상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후 1977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최초의 워터파크가 개장하고 기존의 대형 야외 수영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어트랙션을 포함한 워터슬라이드는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여기 미국의 미쳐버린 워터슬라이드를 소개합니다. 하나, 미국 최초의 수직낙하 워터슬라이드 정갈의 꼬리.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노아스 아크 워터파크에는 10층 총 길이 약 122m의 건물 높이에서 수직낙하하는 워터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보기만 해도 후덜덜. 정갈의 꼬리라는 뜻의 이 워터슬라이드는 우리나라 캐리비안 베이의 아쿠아루프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수직낙하 구간에는 초속 15m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급강해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하죠. 둘, 웅장한 규모의 코오키리 바디플런지. 남태평양 화산성 컨셉으로 유명한 워터파크 유니버설 볼케이노 베이에는 크라카타 화산 위에서 낙하하는 바디슬라이드 코오키리 바디플런지가 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가슴 위로 팔을 모아준 뒤 카운트가 지나면 낙하. 크라카타 화산 내부 38.1m 높이에서 시작해 70도 경사각으로 떨어지는 스케일은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 자랑한다고. 요즘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워터슬라이드 타고 싶네요. 여름 내내 이어지는 더위와 지겨운 일상. 평소와 같이 방과 후 TV를 시청하던 바트는 우연히 광고 한 편을 보게 되는데 바다 위의 천국이라고 소개하는 크루즈 여행 광고. 워터파크 슬라이드, 돌고래와의 수영, 암벽 타기, 노래방, 고급 레스토랑 등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데요. 이거다. 광고에 꽂힌 바트는 무작정 엄마 아빠에게 돌진. 크루즈 여행에 가고 싶다며 생떼를 써봅니다만 아빠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거하게 한턱 쏘는 바람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는 수 없이 리사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갈 국리를 짜보는데요. 맨 아래 갑판 선실에 옵션도 싹 다 빼버리고 창문도 없고 구명선 탑승 순서도 마지막으로 설정해보아도 터무니없이 비싼 크루즈 여행 경비. 하지만 불속성 효자 바트가 그냥 포기할 리가 있나요? 두둥. 집에 있는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버렸죠. 우여곡절 끝에 바트의 진심을 알아본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전 세계 사람들의 로망이자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로 유명한 이것, 바로 크루즈 여행. 바다 위에 5성급 호텔 크루즈에는 뭐든 다 있습니다. 선내에는 승객들에게 여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에 버금가는 수영장, 면세점, 쇼핑몰, 레스토랑 등 각종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다채로운 공연, 액티비티 등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준비되어 있는 건 기본. 선내에 머무는 동안 심심할 틈이 1도 없죠. 크루즈 여행의 역사는 1800년대까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운행했던 이민선들이 승객 수송을 위해 이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선은 부유층의 해외여행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1900년 최초의 유람선이라 불리는 프린세신 빅토리아 루이스호가 등장. 1911년에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출항되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엔진의 발전과 함께 대형 선박들의 세상이 열렸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의 금주법이 시행되고 당시 많은 애주가들은 해가 저물은 틈을 타 은밀한 술집을 찾거나 직접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3박 4일 짧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요. 뜻하지 않게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크루즈 여행의 대중화가 시작된 겁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바다 위에서 크루즈 여행하고 싶네요. 오늘은 신나는 여름방학 당일. 바트와 리사는 여름 내내 크러스티 캠프에 갈 생각에 들뜬 모습인데요. 야생곰이 밀어주는 그네도 타보고 말과 함께 넓은 초원도 뛰어보고 머릿속에는 온통 캠프에 가서 할 일로만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바트의 성적표. 전과목 시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캠프는 절대 없다던 부모님. 바트는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죄책감에 빠지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봤지만 역시나 얄짤없는 성적표. 가오 성적표를 정성스레 위조해 호모에게 건넨 바트. 와, A+가 가당키나 합니까? 오히려 혼만 나고 말았죠. 이후 어찌저찌 크러스티 캠프에 참석하게 된 바트와 리사는 다소 과격한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미쳐버린 물살에 보트도 체험해보고요. 관광제로 합창단 연습을 하는 등 기대와는 조금 달랐지만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바트도 리사도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이날, 바로 여름방학. 주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미국은 약 3개월의 긴 여름방학을 보냅니다. 뭐? 아이들이야 학교도 안 가고 실컷 뛰어놀고 천국이나 마찬가지지만요. 반대로 부모님의 걱정과 시름은 깊어져만 가는 시기이죠.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 캠프로 시작해서 캠프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캠프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길러주는 서양 장기인 체스만 하는 체스 캠프, 자연활동 위주로 야영과 오두막 캠핑을 경험하는 자연 캠프, 축구 기술을 배우고 함께 경기하는 축구 캠프, 테니스 캠프, 농구 캠프, 승마 캠프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캠프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태권도 캠프까지 등장. 태권도의 올바른 인성과 상호존중의 자세,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사상 등 전형적인 한국 시스템을 이식한 K태권도는 미국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방학 내내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뛰어놀고요. 미술교육, 코딩 수업, 예절교육 등 종합학습 커리큘럼을 개설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 학습을 가르치고요. 자체 주방에서 만든 간식도 먹고 뜨거운 햇볕 아래 물총 싸움도 하며 어린 시절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죠. 이런 캠프 문화는 부럽네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술과 인스턴트 음식에 쩔어 살다 보니 초고도 비만이 되어버린 호머 심슨. 그 모습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마지는 호머를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날 저녁, 두둥. 왜? 브로콜리 삶는 냄새가 온 집안을 꽉 채웠죠. 설마 설마 하면서 주방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꿈이 아니었다는. 당근에 브로콜리에 피망에 감자에, 아주 채소 파티인데요. 어젯밤 맥을 못 추던 호머를 위해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머의 특급 다이어트. 맥주가 땡기면 피망을 먹고, 과자가 땡겨도 피망을 먹고, 술집에 가서는 피망을 갈아 넣어 만든 피망 칵테일을 마시는 의지까지 보여줬죠. 한 달 후 하루 온종일 샐러드와 피망만 달고 살던 결과는 우와, 3kg가 쪘다고요. 대체 얼마나 먹어댔길래 한 달 내내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냐고요. 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먹는 양 많기로 소문난 미국인들, 샐러드도 한 대박씩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샐러드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 이너겜.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만 먹을 미국인들이 아니죠.
샐러드 역시 각종 마개조로 별의별 레시피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도리토스 타코 샐러드. 응? 샐러드 과자라 조금 이상할 것 같잖아요. 노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체다치즈, 쇠고기, 신선한 야채 등을 샐러드볼에 담아 곁들여 먹는 건데요. 카탈리나 드레싱에 짭짤한 치즈맛 도리토스가 버무러져 자극적인 게 중독성이 미쳐버렸다고 하죠. 둘, 젤로 샐러드. 샐러드에 둘러싸인 젤리라.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영 거리가 먼 비주얼인데요. 젤로 샐러드는 당근이나 비트 등을 강판에 갈아 젤라틴과 섞어 굳힌 뒤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견과류, 프레즐 등의 다채로운 토핑을 얹어 먹는 샐러드로 인기가 많다고 하죠. 셋, 스니커즈 샐러드. 보기만 해도 혈관이 꽉꽉 막히는 듯한 이 비주얼. 스니커즈 샐러드는 바닐라 푸딩, 스니커즈, 사과를 휘핑크림에 버무린 뒤 카라멜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샐러드로 포도나 바나나, 캔디 스프링클, 초콜릿칩, 프레첼을 깬 것 등을 주로 토핑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핵달달. 디저트와 샐러드의 중간 포지션이라 그런지 중서부와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디저트 느낌으로 취급한다고. 이외에도 오레오가 잔뜩 들어간 오레오 샐러드,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과일과 코코넛 휘핑크림이 들어간 암브로시아 샐러드, 피스타치오 푸딩을 넣어 만든 워터게이트 샐러드, 바나나 스플릿 샐러드 등. 여름철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야외 파티용에서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샐러드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과일 샐러드 같은 느낌 아닐까요? 뜨거운 여름엔 역시 시원한 콜라 아니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느낌. 호모가 맥주 덕후라면 바트는 콜라 덕후이죠. 심슨 속 잼민이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버즈 콜라. 이게 코카콜라 패러디인 건 다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인 코카콜라. 세계적 인기는 말에 뭐해. 미국에서도 국민 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코카, 마약 코카인에서 땄다는 거 아셨나요? 방금 금주법으로 미국의 주류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죠? 코카콜라에겐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시작 원래는 술이었거든요. 코카콜라의 개발자 존 펜버튼. 약사였던 펜버튼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약재로 사용한 코카나무 잎을 눈여겨봤습니다. 네, 코카인의 그 코카의 비어.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발견. 와인에 코카잎 추출물, 콜라나무 열매를 넣은 프렌치 와인 코카를 개발하죠. 하지만 얼마인가 금주법이 시행되고 알코올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 대신 소다수를 넣고 코카콜라로 변형했죠. 지금으로 치면 바카스마냥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광고했지만요, 하루에 10잔도 안 팔리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이걸 눈여겨본 아서 캔들러 코카콜라의 판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1903년까지는 실제로 한 잔당 코카인이 9mg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네, 술도 못 마시겠다, 술 대체로 콜라를 하루 종일 마신 거죠. 마약을 뜻하는 속어인 돕은 코카콜라를 지칭한 데서 시작했고요, 코카콜라 배송 트럭을 돕 웨건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마약 음료로 전국적 유명세를 탄 겁니다. 1904년 이후에는 이미 코카인 함유량은 점점 줄어들어 거의 없다시피 해졌고요. 1930년대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누가 코카콜라를 마셔 했습니다만 대공황 시기 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더 공고해졌죠. 마케팅은 또 얼마나 잘했게요. 산타클로스 마케팅, 북극곰 마케팅, 제로코크 마케팅 등 엄청난 마케팅으로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인 1년 1인당 콜라 소비량이 400병에 육박하는데요. 물보다 많이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콜라 사이즈도 우리나라는 커봐야 1.5리터잖아요. 여기는 10리터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마시지만은 않습니다. 바닐라 콜라라든가 크림 콜라라든가 많은 조합이 있지만요, 가장 놀라운 조합은 땅콩 콜라. 콜라에 땅콩을 집어넣고 마시는 건데요, 미국 남부에서 노동자들이 배채울 겸 먹던 조합인데 은근 단짠단짠해. 맛이 괜찮다고. 그래도 먹어보고 싶진 않네요. 심슨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먹방. 초코 딸기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 퍼먹는 대용량 아이스크림, 미쳐버린 비주얼의 파르페, 쿠엔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끝도 없이 쌓아올리는 셀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방 잠깐 보실까요? Daddy will give you a little help. A little more. A little more. 미국의 아이스크림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인 1인당 연간 20.8리터의 아이스크림을 소비하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엔 아이스크림 생산 전용 함정을 운용해서 군대에 보급했다고. 와? 맛잘알 미국인들. 아이스크림 역시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케이크 위에 얹거나 홀케이크로 만들어 먹는 건 기본. 쿠키 사이에 넣어 샌드 형식으로도 먹고요, 각종 시트에 말아 롤케이크처럼 먹거나 뭐든지 튀겨 먹는 민족 아니랄까봐 아이스크림 역시 튀겨 먹는다는 이거 보세요. 딱
끈끈하고 바삭한 튀김옷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은근 찰떡이라고.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겐다즈. 하겐다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54개 국가에 매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브랜드로 꼽혔죠. 둘, 벤앤제리. 우리나라에서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포지션인 벤앤제리는 미국에서 매장에 들어가면 꼭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경쟁사인 하겐다즈가 바닐라, 초콜릿 등 단순하지만 확실한 맛의 제품들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초콜릿칩이나 쿠키, 과일 등 여러가지 맛을 혼합하여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 큼직하게 들어간 토핑이 트레이드마크라는, 이외에도 원하는 재료를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 콜드스톤, 젤라또 타입과 소르베 타입의 국민 아이스크림 브랜드 탈렌티, 낮은 칼로리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석권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헤일로탑 등 맛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땡기네요. 한여름에 더위도 날려버리는 공포괴담. 물론 심슨에도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바로 바트의 죽음. 무려 몇십 년이 된 떡밥으로 웬만한 에피소드만큼이나 유명한 괴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수를 계산할 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발표된 회차보다 꼭 두 개의 에피소드가 모자란 것. 그리고 이건 시즌 1에서 삭제된 충격 에피소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작진 중 한 명이 쓴 걸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됩니다. 이 글에서 제작진은 시즌 1을 제작하는 동안 맷 그레이닝은 이상행동 을 자주 보였다. 가끔은 상기되어 보이고 가끔은 우울해 보이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다고 했죠. 한 팬 미팅에서 그레이닝에게 사라진 에피소드에 대한 괴담에 대해 묻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갑자기 나가버렸다고 설명하는 이글. 그를 따라가서 다시 물어보니 그는 벌벌 떨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그 종이에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었고 그 주소를 입력하니 숨겨진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하죠. 드디어 발견한 바트의 죽음 에피소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심슨 가족. 갑자기 공중에서 창문이 깨지고 바트는 그대로 빨려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에 빠진 온 가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었죠. 그 슬픔은 1년 후까지도 이어져 온 가족은 바싹 말라가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초점을 잃은 심슨 가족이 소파에 앉아있는 걸로 끝이 나죠. 네, 이게 괴담의 전체 내용. 뭔가 장황한 게 지금 나왔으면 믿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영상도 있다 보니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기존 영상을 짜집게 해서 만든 걸로 밝혀졌다는, 사실 이 내용도 방영 초기여서 놀라웠지 시즌이 갈수록 매운맛이 되면서 헬로윈 에피소드가 괴담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서 짜게 식었습니다. 시즌 30에는 바트 안죽음이라는 에피소드를 공개하는데요. 이 괴담을 비꼬는 듯한 내용이죠. 이외에도 많은 괴담이 있는데요. 나중에 남량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문화. 역시 무더운 여름은 누구나 힘든 것 같네요. 얼른 겨울이 찾아왔으면.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일본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안 보면 미 워터파크?